자, 이 문제는 계산 자체보다는 말이 조금 어렵죠. 상자 A에는 빨간 공이 한 개, 흰 공이 두 개가 있고, 상자 B에는 빨간 두 개, 흰공 하나 있습니다. 갑은 을 모르게 AB 중에 하나를 선택한 후, 그 상자에서 공을 한 번에 한 개씩 다섯 번을 반복해서 꺼낼 겁니다. 자, A에는 빨간 공, 레드라고 표현할까요? 레드 하나와 흰 공, 화이트 두 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B에는 레드가 하나가 있고, 아니죠. 레드가 두 개가 있고, 화이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을 모르게니까, 갑은 알겠죠. 을은 지금 뭐를 골랐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얘를 골랐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다섯 번 꺼낼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흰 공이 두개 있으니까 좀 상식적으로 흰공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맞죠? 그렇다면 다섯 번을 꺼낼 때, 뭐 예를 들면 레드가 한번 나오고 화이트가 네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순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데 뭐 이렇게만 가능할까? 그건 아니잖아. 얘만 주구장창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될 확률은 좀 작고 이렇게 화이트가 좀 많이 나올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 을은 뭐를 선택했는지 모르는데 을이 갑이 꺼내는 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A 상자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나온다면 그 다음에 갑이 꺼내는 걸 봤더니 레드만 다섯 번 나와. 와 이거 아무래도 B 상자 같아 라고 생각하겠죠. 실제로는 A에서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을은 A의 행동을 보고 얘를 보고는 A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때고 얘 보고는 B인 것 같은 걸 생각을 하지만 얘는 맞는 판단이고 얘는 틀린 판단이겠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레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레드가 한세 번, 네번 정도 합시다. 네번 나오고 한번 나오면 아무래도 B 같은데 레드가 많이 나왔잖아. B인 것 같은 걸. 그런데 여기도 화이트가 많이 나올 수도 있죠. 네번 나오고 레드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갑은 B를 선택해서 막 꺼냈는데 아무래도 이거 A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기준을 생각을 하자고.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빨간 공이 3회 이하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택인 것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레드 어떻게 할까? 레드 다 적읍시다. 이렇거나 순서는 나중에 생각합시다. 흰거 한번 나오거나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A라는 장담은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왠지 A 상자 쪽일 것 같은 느낌 들잖아. 여기를 쳐다보면 아무래도 B 상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반대네요. 여기가 A인 것 같고, 여기가 B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기준을 정하자. 그래서 빨간 공이 3회 이하, 빨간 게 3회가 여기죠. 3회 이하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흰 공이 좀 많이 나왔다고 치자고 여기를 A 상자라고 갑이 A 상자를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하자. 판단. 이렇게 되는 두 가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B 상자일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자. 자, 문제 내용은 이해가 됐죠? 갑이 B 상자를 선택을 했을 때 실제로는 B를 선택을 했죠. 그럴 때, 을의 판단이 틀릴 확률은 어떻게 되면 틀릴까? 갑은 진짜로 B를 선택을 했는데, 틀렸다니까, A 상자라고 을이 판단을 한이 상황인 거잖아. 맞죠?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어디에서? B 상자에서. 실제로는,
실제로는 비상자인데, 을이 몰라. 그런데 결과가 뭐가 나왔느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을은, 아, A 상자일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틀렸지. 그래서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겠다? B 상자에서, 이렇게 나올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잖아. 이한번한 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레드가 나와요. 한 번, 딱한번 시행을 해. 레드 나와요. 이걸 뭐라 부르지?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으로 얘를 구해보면 된다고. 자, 그럼 우리는 판단. 네 개를 구할까? 두 개를 구할까? 두 개를 구할 거면 여사건으로 가는 거고. 네 개를 할 거면 요거 하면 되는 거고. 맞나요? 그럼 여사건으로 한번 해볼까? 우리가 원하는 답피는 1에서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빼주면 되잖아. 자, B상자에는 레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드가 다섯 개 나오는 거. 다섯 번 중에서 다섯 번 나와요? 3분의 2가 다섯 번 나왔어요. 빼기. 네번 나오는 거 빼줍시다. 54에 3분의 2는 4번 나왔어요. 3분의 1은 1번 나왔어요.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죠. 나머지는 산수니까 산수해 보면 3의 5승에 빼면 131.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근데 이거 비상자를 선택했잖아요. 응. 판단이 틀리려면 A가 A라고 생각을 해야지. A라고 생각해야 돼. 판단이 아니라 생각할게요, 생각. 빨간 공이 3에 이하 나올 경우 그냥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네 개를 계산해도 된다고. 그런데, 네 가지를 계산하려니까, 네개 계산할까? 두 개를 계산해서 전체 1에서 빼버릴까? 같은 거잖아요. 그래, 지금 그냥, 여사건 확률 계산을 해본 거고. 그냥 이거 네개 계산해도 돼요.